네, 안녕하십니까. 둥이네 활각의 둥이 아빠입니다. 아, 오늘 리뷰를 진행할 모델은 트루파이어에서 나온 시냅스 릴리즈예요. 시냅스 릴리즈. 예, 네, 원래 이렇게 또 있었는데 제가 뺐습니다. 아, 이 제품은 일단 여기 보시다시피 녹색, 빨간색, 실버 세 가지 색상이 나오는데요. 아, 단가적인 면에서 저희는 현재 이렇게 빨간색만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를 좀 선택을 해서 아, 주문을 해야 좀 저렴해지는, 네, 관계로, 네, 죄송합니다. 아, 이 제품은, 여러 가지 제품들이 이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소개됐던 모델 중에, 카터, 타겟, 그리고 블레이드 프로 플렉스, 뭐, 이런 것들을 잘 짬뽕을 해놓은 그런 제품이에요. 예, 일단은 작동 방식은, 네, 일단은 여기 타겟하고 동일하게 여기를 툭 해주면 열리죠. 여기 이렇게 열려요. 이게 부하가 안 걸리는 무부하 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리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 요 장전 장비를 눌러주면 장전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닫아줘야죠. 네, 타겟이나 뭐 얼마 전에 했던 아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 네, 릴리즈하고 뭐 비슷한 방식이죠. 네. 블레이드 프로 플렉스는 여기 누르면 자동으로 장전되는데 이건 그런 기능은 없어요. 예. 이렇게 장전이 되죠. 그리고 트리거를 누르면 발사가 됩니다. 당긴 상태에서 네, 트리거를 누르면 발사가 되죠. 네. 이렇게 자동으로 장전이 안 되는 것들을 불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그냥 누르면 편하게 장전되는 예, 뭐 초콜릿이나 예, 블레이드 프로 플렉스 이런 것들은 자동 장전이 되죠.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이 조가 무부하기 때문에 반응 속도는 좀더 빠를 수 있어요. 아주 반응 속도는 누르면 이 제품은 뭐 트래블은 조정이 돼요. 트래블 누르면 바로 작동을 하죠. 아주 깔끔하게 작동을 합니다. 네. 트래블하고 텐션 조절은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예, 텐션, 트래블, 그죠? 요게 트래블이고, 요게 텐션. 요 뒷면에 보시면은 이렇게 보이시죠? 요 구멍이 있어요. 여기 위에 구멍이. 요게 이제 먼저 풀어줘야 돼요. 요게 이제 뭐냐면 락 스크류입니다. 락 고정. 고정하는 스크류가 있어요. 예, 작은 고릴라 그립 렌치 최고 작은 걸로 이용해서 풀고 그다음에 어느 걸 이제 뭐두개 중에 하나만 풀어도 돼요. 자기 할 거. 근데 지금은 두개다 그냥 풀어봤고요. 요 텐션을 먼저 조정하겠다. 뭐 트래블 조정하겠다. 트래블 같은 경우는 지금 작동하는 거리잖아요. 여기서 이 트리거가 움직이질 않아요. 그냥 누르면 바로 작동입니다. 예, 누르면 이게. 근데 요렇게 요거를 아, 나는 트래블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움직이는 거리가 바로 작동하면 난 무섭다 하면 아까 요렇게 락스크류를 풀고 윗부분의 스크류를 이렇게 풀어주시면 풀어주는 만큼 얘가 이제 그 트래블이 생깁니다. 거리가. 그러면 이제는 이 트리거가 어느 정도 움직여야 작동을 해요. 이렇게 안 터지잖아요. 움직이는 거리가 있어도 안 터지잖아요. 이렇게 움직이다가 일정한 거리가 되면 터지게 됐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 트래블 거리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나는 좀 누르면서 천천히 터졌으면 좋겠다라 하시는 분들은 요 트래블을 이렇게 놨다가 터지게 하시면 되고요. 아, 난 싫어. 난 민감하게 하겠어.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그냥 장전된 상태에서 조여보면 얘가 그냥 어느 순간 되면 터집니다. 그죠? 이게 여기 이 상태에서는 장전이 안 돼요. 장전이 안 돼요. 그럼 여기서 살짝만 풀어보는 거죠. 어디 갔나? 홈이 안 맞네요. 네, 됐다. 여기서 살짝만 얘를 다시 풀면 장전이 되죠. 그러면 이게 거의 뭐 그냥 이때는 트래블이 없어요. 그냥 건드리면 터지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트래블이 조금 있네요.
제가 너무 많이 풀었나 봐요. 조금 하면 예, 네, 바로 작동을 하게 되는. 좀더 풀어볼까? 조금 더 조여볼까? 됐어요. 아주 깔끔하게 네, 제가 원하는 바로 작동을 할수 있게 트러블이 없이 바로 작동하게 됐죠? 그러면 이 부분을 이제 조여주면 됩니다. 락 스크류. 다시 옆면에 락 스크류를 조여주면 이제 적당히 조여주면 되죠? 이제 얘는 움직이지가 않아요. 내가 설정한 대로 네, 아주 예민하게 설정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트랩을 했으니까 이제 텐션이죠. 텐션. 텐션은 얘는 아까 조일수록 예민해지잖아요. 짧게 되잖아요. 텐션은 반대입니다. 얘를 풀면 풀수록 이게 압력이 떨어져요. 압력이 되게 약하게 떨어집니다. 이 여기 보시면은 압력이 1.25온스에서 25온스에서 25온스까지 조절된다고 하는데, 아 제가 이거는 예 그냥 그 따로 그 환산을 안 했네요. 뭐 1.25온스 그냥 힘을 살짝만 줘도 터지는. 네, 아주 더 한번 풀어볼까요? 텐션을 풀어보면 안 되는군요. 장전이 너무 풀으면 장전이 안 되네요. 네, 얘도 마찬가지로 다푼 상태에서 조금씩만 해볼게요. 장전이 되는 데까지만. 이게 1.25온스인가 보네요. 이제 이러면 걸리잖아요. 거의 뭐힘 살짝만 줘도 진짜 터지는. 네, 예민하게 작동합니다. 이거는 뭐 취향에 따라서, 자기 취향에 따라서 이제 고르시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기 취향에 따라서 맞춰서 하시고. 그리고 끝나면 아까 하고 또 마찬가지로 작은 고리라 그립 렌치에 가장 작은 스크류를 이용해서 여기 락 스크류를 조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나만의 이 트래블 거리와 이제 요 압력 텐션의 조정을 끝났고요. 요번에는 3핑거 4핑거. 아, 예, 죄송합니다. 이 엄지 트리거의 위치. 예. 요 제품도 마찬가지로 그 어비스 플렉스 아니요 블레이드 프로 플렉스 제품하고 오늘 여러 번 말이 헛나오네요. 네. 블레이드 프로 플렉스와 동일하게 조정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풀면 얘가 움직이죠. 이렇게 정말 좋아요. 이 기능 정말 좋아요. 이게 이렇게 일자인 것보다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은 요 엄지에 딱잘 걸립니다. 그래서 뭐 자기가 원하는 각도, 예, 각도를 찾아서 조여주면 되죠. 각도를 찾아서 안에 조여주면 이제 이것도 됐고. 자, 다음은 위치. 이렇게 두 개를 풀면 옆면에 나사 두 개를 풀면 이 트리거 위치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뭐 자기 손에 맞춰서 더 위로 올렸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위쪽에 하시고. 아쪽에다 내리고 싶으신 분 내리고, 뭐, 이 트리거가 지금 현재는 길이가 뭐 적당하나, 살짝 짧으나 한데, 더 빼고 싶으면, 빼고, 더 줄이고 싶으면, 요두개 풀어서 한칸더 내릴 수 있습니다. 구멍이 한칸더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구멍이 잘안 보이죠? 세 개죠? 하나, 둘, 세 개. 지금 밑에 칸에 끼워져 있잖아요? 요거 한칸더 내리면, 이게 더 트리거를 더 짧게 쓸수 있습니다. 손님이 오셨네요. 네, 손님이 오셔서 잠깐 중단됐었습니다. 네, 좀 전에 요 이제 그 트리거와 여기 민감도 조절 그리고 트래블이라고 움직이는 거리 요 세팅법을 설명드렸잖아요. 이번에는 3핑거, 4핑거 바꾸는 거 보여드릴게요. 지금 현재는 3핑거죠. 이렇게 손가락을
세 개를 걸고 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이 끝부분을 보면 여기 나사가 하나 있어요. 나사가. 이 나사를 풀어주는 거예요. 이 나사가 뭘 역할을 하고 있냐면 요 축이 있거든요. 여기 축이 있는데 보이 잘안 보이시죠? 여기 구멍 축이 있는데 그 축을 고정해 주는 나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이 축이 그냥 쑥 빠지게 돼 있어요. 나사를 풀면 이 축이 빠지게 돼 있어요. 찔러야 되겠네요. 아, 거꾸로 했네. 죄송합니다. 이 구멍이 하나가 이쪽이, 아, 이게 잘안 보여서 음영이 이쪽이 큰 구멍이고 반대쪽이 작은 구멍이라서 이렇게 쏟아 빠지는 거를 제가 거꾸로 했습니다. 네, 하면 이렇게 이 슬핀 거 여기 쏙 빠져요.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렇게 슬리핑 거 있었는데 빠집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박스에 또 하나 들어 있어요. 퍼핀 거용 이게. 또 풀어야 되겠죠. 위에서 구멍 큰 데서 이렇게 넣어주고 다시 요 여기 구멍을 맞추시고요. 구멍을 맞추고 요축 피봇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각도를 조정할 수가 있는 거죠. 이 각도, 이 각도 조정은 요거를 이제 아까 뺐던 요 스크류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꽂아서 이제 조정을 하고 핀이 안 움직이게 축이 안 빠지게 한참 들어가야 되네요. 이렇게 조정하세요. 이거를 이제 이 각도 있잖아요. 이렇게 쉰 각도 조일수록 점점 많이 휘죠. 풀면은 이 새끼손가락이 앞쪽으로 딸려오죠. 요 각도는 요거를 여기 보시면 퍼핀 거에 따라와요. 이렇게 요거를 조정하시면 돼요. 요 각도를 맞춰서 내가 원하는 각도를 맞춰서 얘를 조이면 이게 앞쪽으로 가고 보이시죠? 앞으로 갔잖아요. 얘를 풀면 이게 뒤쪽으로 옵니다. 보이시죠? 이 움직이는 거. 이렇게 맞추고 나서 마지막에 이걸 조여주시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각도. 네, 이제 이렇게 하면은 퍼핑거가 됐어요. 쓰리핑거에서 퍼핑거로. 다시 얘를 풀고 이제 퍼핑거를 쓰려면 쓰시고, 아니면 쓰리핑거를 하시려면은 다시 풀고 이렇게 축을 다 풀어야 되네요. 한참 풀어야 되네요. 빼고 슬핑거 쓰실 거면 다시 슬핑거 꽂고 캠축 꽂고 꽂고 요거를 조정하시면 됩니다. 다시 고정을 하시면 요 볼트가 되게 중요하겠죠. 요 볼트가 요 볼트 잊어버리면은 슬핑거 퍼핑거도 못 바꾸고 고정도 안 되고요.
정말 요런 볼트. 응? 그래서 박스에 요 볼트가 하나 더 들어있어요. 잊어버릴까 봐. 이 박스에 처음에 보면 막 볼트가 굴러댕깁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뭐 부품이 빠졌나 했더니 부품이 빠진 게 아니라 여유분으로 하나 더 넣어주는 거더라고요. 네. 이렇게 3핑거, 4핑거가 됐어요. 네. 자, 이 정도면 이제 대략적인 뭐 사용법은 다 설명드린 거 같고요. 마지막으로 남은 거는 요거죠. 여기 구멍. 요 구멍은 뭐냐면 목에다가 아유 제가 센터에서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자꾸 구석에 찍네요. 예. 요 구멍은 목걸이 이제 여기다 걸고 있으라고 구멍이 뚫려 있어요. 이 구멍이 있냐 없냐도 참 되게 중요합니다. 없으면 뭐 이게 따로 그 슬링이 따라오진 않지만 뭐 이거 이그 목에 걸고 싶어 하시는 분 많잖아요. 잊어버리니까 그럴 때 여기다가 이제 뭐 목걸이 하나 해가지고 걸어놓으면 잊어버리지 않고 참 좋습니다. 네, 뭐 따로 릴리즈 파우치 쓰시는 분들은 필요 없겠지만 아니면 이렇게 다른 회사에 나오는 이 손목에 거는 슬링 여기다 이렇게 걸면 이게 릴리즈를 놓쳐도 슬링에 딱 걸리게 되는 그렇게 어쨌든 구멍이 그 목적으로 있는 거예요. 따로 일부러 디자인을 해서 만들어준 기능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릴 게 있었는데 이게 릴리즈가 스테인레스예요. 스테인레스 바디고 제가 쓰는 거는 기존에 저는 이 어비스 릴리즈 썼는데 이 릴리즈가 어비스랑 무게가 엇비슷하거나 조금 더 무거워요. 황동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되게 묵직합니다. 그래서 발시했을 때 손에 오는 충격이 적어요. 그러니까 카터 제품들이나 뭐 이렇게 그 투르보에서도 좀 기본형 제품들 보면은 예전에 알루미늄 바디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알루미늄 바디 같은 그 가격이 좀 저렴하고 이런 황동들이 좀 비쌌는데 그 무게 묵직하게 이렇게 무게를 많이 늘려주면서도 가격은 참 저렴하게 나왔어요. 되게 괜찮아요. 이게 보복됐네요, 제가. 이게 참 좋다라는 설명을 지금 묵직한 느낌이 있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말했는데, 대리 오히려 잘 설명을 못하지 않았나 싶고, 그리고 이렇게 트리거, 방아쇠, 크기라든가, 이런 조의 위치, 이런 걸 보자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요 간격이 살짝 더 좁지 않나 얘가 요 간격이 이 어비스에 비해서 살짝 더 좁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 조의 위치도 조금 더 짧아요 그래서 랭스 짧으신 분들은 좀더 이렇게 잡았을 때 요게 검지의 요 부분이 얘보다는 더 짧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당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드로랭스에 민감하신 분들은 이런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조금 더 길게 당기고 싶다. 그럴 때 똑같은 릴리즈라도 이렇게 손해를 볼수 있잖아요. 뭐 어비스가 그렇게 긴 편은 아니지만 요거는 조금 더 짧아서 그런 면에서 손해가 좀 덜한 거죠. 그리고 요 손가락 이 간격이 좀 좁아서 이렇게 돼 보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이게 좀더 넓은 느낌이에요. 어비스가. 그래서 손이 조금 뭐 우리나라 스몰 미디움 뭐 이런 쓰신 분들도 사이즈가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